시작합니다. 히어로 시즈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강릉숙사로 가야죠. 플레이. 자, 이 게임을 할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디아블로2와 아이작을 섞어놓은 듯한 게임입니다. 디아블로2의 스킬 시스템과 템파밍, 그리고 아이작의 이제 유물 파밍과 그래픽이나 여타 이제 컨트롤 부분에서 비슷함이 있고요. 스토리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댓글로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으나 차후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지? 아, 그러니까 댓글로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으면 차후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다는 것 같아요. 댓글에 써 있었어요. 내가 못 찾은 건지 그 사람도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없겠죠 뭐. 나중에 말게 되겠죠. 그럼 들어가도록 하죠. 이게 뭐야? 잘 있어. 이 게임 퀘스트를 거의 안 했거든요. 뭐야, 나 아이템 다 갖고 있네? 이런 유물을 이렇게 모으는 건데 껐다 키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자, 빨리 진행하러 가죠. 한글화가 이제 스팀 공식 한글화 된 게임인데 전혀 한글화 된것 같지 않아. 저번 시간에 이제 이곳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저게 마지막에서 마무리가 됐었구나. 일단은 빨리 가서 게임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인 것 같아요. 레벨링 그런 걸 제쳐두고 그냥 아이템만으로도 많이 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소환을 해서 싸워가는 게임인데 우리 소환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소환 된 거냐? 됐다. 난 딱히 할게 없습니다. 가면 돼요. 알아 잡아주기 때문에 보이죠? 저보다 10배 세기 때문에 소환수들이 지나가면 됩니다. 뭔가 굉장히 캐릭터가 화려해졌어. 아이템도 많고 에너지 좀 어둡네요. 레벨업이 되면은 잠깐만요. 아,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거 하는 이유는 스토리 이미지가 구성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임 이게 아이템을 통해서 스킬을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는데 보다시피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죠. 내가 찍은 포인트가 얼마 안 되는데 아이템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이템 어떻게 보더라? 시키. 이제 보시면 이렇게 모든 능력치도 올라가고요. 스킬이 올라가죠. 다섯 개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 올라가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유물 플러스 이제 아이템인데 아이템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유물은 사실상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해골도 잘안 죽어. 그냥 가서 다 죽여버려. 내가 딱히 할게 없어. 돌아다니면 돼. 대치워. 그렇지. 거의 뭐 그냥 폭탄이야. 그냥 가서 터지면 다 터져버려. 안 죽는 폭탄. 혀가 왜 이렇게 꼬이냐? 가죠.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지형적인 문제는 전혀 연관이 없죠. 별 하나짜리 룬안 먹겠습니다. 보스가 이제 충분한 몬스터를 잡으면 이렇게 활성화 되는데 표시가 보이죠? 화살표가. 너무 지금 아이템이 많아서 약간 보기 좀 거시기 한데 왕좌로 내려가시면은 보스가 있는 왕좌로 갈 수가 있습니다. DLC가 전부 깔려있기 때문에 숨겨진 이벤트 같은 거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제 보스를 안 잡고 간 건가? 이게 이제 챕터의 마지막 보스기 때문에 아닌데? 잡았던 것 같은데? 본 기억이 나는데? 잡았고요. 뭐야 저거? 칼왜 이렇게 커? 일섬 에너지? 에너지 150. 아 뭐야? 약간 마이너스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볼트고와 사슬부츠 나왔죠. 사실상 이제 전설 등급이 아니면은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볼까요? 별로죠? 아니야 이게 더 좋네. 이게 더 좋네. 별로긴 뭐가 별로야. 아이템은 그냥 색깔을 보고 정하면 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단의 보석. 그쵸?
됐다. 이동. 여기 보스 이렇게 여러 번 나오더라고. 아, 여기서 죽었었지? 죽어서 종료했었구나. 내가 잊고 있었네. 맞아, 죽었었구나. 죽었는데 풀템이야? 죽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우, 얘 이거 너무 많이 없애버린다, 야. 좀 아닌 것 같다.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아, 데미안 좀 잡아봐. 너무 좁아요. 해골도 이제 잡아주니까 딱히 내가 뭐 어떻게 할건 없다. 딱히 내가 뭐할건 없다. 잡아주니까. 가라. 난이도가 훨씬 낮은 것 같아. 내가 이게 해골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전에 그 무적이 되는 아이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 금방 잡죠? 내가 봐도 좀 아, 야야, 아이템 먹고 가야지. 아, 저거 너무 했잖아. 뭐야, 나 끝난 거야? 우리 다음 맵으로 가거든요? 어, 뭐야. 아, 되네. 왜 나와진 거야? 어, 왜안 가죠? 아니, 왜안 가죠? 아, DLC 다 구매했기 때문에 가져야 될 텐데 안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뭐 다른 걸 해야 되나? 가려면? 카우방 같은 건가? 그럴 리가 없지. 어, 열쇠 좋아요? 열쇠 11개 있네? 보내줘, 나 좀. 보내줘. 이거 돈이랑 지금 다이아 같은 게 잔뜩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안 가죠, 그냥 아예. 보내줘. 이거 뭐냐? 안 가죠? 어떻게 가는 거야? 나 되게 많네. 아, 나 보내줘. 이고니아 평원? 안 가지는데? 왜안 가지지? 보내주세요. 아, 키자마자 뭔 짓이야? 지금 켰다고? 진짜 안 가지는데 어떡하지? 마을에서 이렇게 파밍이 되네요. 돈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어우, 야. 힘 증가. 좋아, 좋아. 능력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난 사실상 이게 약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레벨을 굳이 올릴 필요가, 능력치 올려주니까 아이템 스킬도 올려주고. 근데 너 어쩌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냐? 혹시 다음 맵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한 건가? 그냥 순간이동 돼서? 이거 아니지. 일단 모으고 오자. 액트 1으로 가라네? 아, 실수. 이제 1 정도는 그냥 순살이지. 지금도 순살이었는데. 사라지죠, 그냥? 지나갑니다. 아, 사라지고요. 레벨업 하네. 아, 지나갑니다. 근데 신체 조각을 안 줘. 못된 놈들. 어느 신체 조각이냐? 없어. 레벨업 했으니까 찍어주고요. 액션. 아, 열쇠 저거 사슬 열쇠는 안 쓰겠습니다. 아이, 지금 쓰지 않으면 못 가네. 안 가, 그러면. 강요를 해. 대충 지나갑니다. 보통이잖아, 이거. 안 나오는데?
나 놀려볼까? 나름 재밌어요 이게? 파밍하는 맛도 있고 쉽게 강해져서 오히려 약간 이제 약간 올리는 맛이 조금 없긴 해요. 너무 쉽게 세지니까. 근데 난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혹시 보스가 주나? 가끔 이렇게 쉬어가는 게임도 해줘야지. 너무 막 하드한 게임만 하니까 피곤해지거든요? 잡았죠? 뭐야? 유물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야? 은빛 단검. 좀 구린 거 나왔네? 야, 컴퓨터 소리가 엄청 큰데? 오늘따라? 자꾸 나이도 올려봐야겠다. 잡으시고요. 저 뭐 체력 회복시켜주는 거겠지? 와 미쳤어. 지나가니까 레오패스 그냥. 아 이거 뭐 사기치는 거 같잖아. 느낌이 너무 세지니까. 아 이건 좀 세하다 좀. 너무 세죠? 근데 골렘 소환해보고 싶은데 레벨 48까지 올려야 되네요. 저 레벨 몇이죠 지금? 33. 금방금방 오른다 야. 일반 열쇠는 그냥 쓰겠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공격 상승. 아 그걸 왜 여니? 매매. 아 소환이야? 전부 회복.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 상점. 써? 상점으로 가면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 사야 되긴 하는데, 아 다 잡아야 되긴 하는데. 구매해주고요. 구매. 에너지. 구매. 저 모임. 오 예. 죽지만 않으면은 계속해서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얻는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능력치가 저렇게 올라가는 것들 죽으면 초기화가 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되겠죠? 그래도 한 몇 시간 한 걸로 아는데 한 번밖에 안 죽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지금 알아갈 수 있는 게 없네. 난이도를 낮게 잡았어 게임이. 어, 뭐야. 빨리 다 잡아. 열고 열고. 오 예. 에너지 증가. 내가 돌아다니면 알아 잡으니까 내가 할 게 없어 진짜. 그냥 나 돌아다니기만 하는 게 다야. 용의 방패 불타오르는 힘. 아 내가 공격당하면 이제 메테오 8번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8번 맞아라고? 해줘. 이건 뭐냐? 상점이 또 있네? 또 가 그럼. 돈 많아 나. 이거 뭐야? 파리? 아... 안 좋은 건가 보다? 이건 뭐야? 막대인간 스티브. 어, 야 점점 이제 네크로맨서 같은데? 날이 갈수록 점점? 천사 날개단 네크로맨서. 네, 소환해보자. 누더기 골렘 같은 거네. 소환! 졸라면 소환했어. 아 모르겠어. 사라졌어. 집에 가셨구요. 에너지. 더빙해는 거 졸라 웃기네. 아, 들어가보자. 아 여기서 못 들어간다고?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 예이. 돈 엄청 많아. 해치워. 34. 소환. 뭐 하는 거 있냐 쟤? 어, 아 데미지 들어가네. 조금 들어간다. 조금 들어간다. 웃기네.
쓸모없죠? 여기서 세 개라고? 아 먹어. 여기서 하나 정도로 다이아 먹는 거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조금 구린데? 아 저거는 오바다. 이것까진 괜찮은 것 같다. 에이 이동속도 증가. 이거 뭐였지? 독가스? 보스 보스 시체 신체 쪽 하나도 안 나왔어. 이제 보스 잡고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새우 짜잖아. 이거 V키 누르면 갈 수 있거든요. 나와봐. 나도 올려야 되나봐. 뭐야 뭐다 순식간에 순살했는데? 햄버거다 햄버거. 오 체력 올라갔어.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스가 새로운 게 나온 것 같아. 들어가고요. 아 이거 약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챕터가 안 열려서 여태까지 그냥 열렸는데. 아 좀 애매하네 이건. 이게 원래 다섯 개를 깨면 다음으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다음이 열려있는데 안 들어가져요. 제가 DLC를 전부 다 구매를 했는데 잉오니아 정 평을 한번 쳐보자. 스테이지 총 잠깐만요. 아니 없는데 잠깐만. 이게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를 간 거잖아. 다섯, 여섯, 일곱이죠? 다섯 번째 걸 갈 수가 없어. 잉어 왕국의 땅. DLC 필요. DLC 있는데? DLC 있잖아. DLC 적용이 안 됐나? 히어로 시체 한번 쳐보자. 제가 패키지로 샀거든요. 히어로. 아이씨 어딨어. 시즈 라이브러리 있음. DLC 다 구매했는데? 뭐 어떻게 된거야? 버그야?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아 귀찮은데 좀. 한번 난이도는 올려보자. 아 이상하단 말이야 게임. 악몽 제일 높은 거 해볼래. 고뇌 파멸. 다른 직업은 못 보겠어 솔직히. 이거 게임이 약간 재밌긴 한데 약간 오래 할 게임은 아니다. 아 잠깐 한번 하고 잠깐 한번 해보는 정도? 약간 물리긴 한다. 너무 화려하기도 하고 내 취향이 아니야. 약간 나 이제 묵묵하게 이제 올라가야지 이제 올리는 맛이 있는데. 아무튼 최고 난이도를 해도 다 잘 잡네요. 그건 아닌가? 조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스테이키 레디! 해골 죽었니 설마? 오 레벨업? 야 세다? 그렇지. 오 센데 레벨업 금방 됐어. 이제 좋은 아이템 나오는 건가?
해보자. 지금까지가 너무 쉽긴 했지, 오히려. 야, 뭐 딱히 노가다란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 따라 쭉쭉 왔는데 그 정도였던 거는. 공격 좀 해보자. 야, 안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그보다 해골들 죽었어. 36? 야, 금방 올라! 약간 디아블로 할 때 쩔받는 기분이야. 근데 이거 한 거 약간 느낌이 디아블로가 하고 싶어진다. 도끼술이다. 이거 써볼래. 아, 공격할 때마다야? 아, 액티브는 4개 뿐인 것 같다. 아, 골렘 같은 것까지 해서. 이거 뭐임? 에이, 스피드 다운 뭐야. 도끼 좀 뿌려봐. 안 나가는데? 오, 야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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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리셋이 되죠. 근데 리셋 되긴 했는데 센건왜안 가진 것 같은데? 좀 보자. T 강해. 그래도 올라간 건 전부 다 올라가 있어. 재능 룬룬좀 빼줘. 이걸 교체해주면 안 될까? 장착이 안 돼. 게임이 좀 이상하다. 나중에 패치 된 다음에 해볼까? 솔직히 지금 너무 게임을 많이 벌려놔서 제가 약간 살 엄두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많이 느려졌어요. 아직 저 난이도는 안 되나봐. DLC 가고 싶은데 DLC가 왜안 되지? 나중에 찾아서 하던가 다음 기회에 하죠. 전사 같은 것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캐릭터가 안 나온 게 적용이 안 돼서인가 봐. 한 10분 한것 같은데. 저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는데 약간 난 아이작 같은 게임이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역시나 역시 나는 약간 이제 평가 좋고 갓겜 냄새 나는 건 선호하지가 않아. 약간 똥맛이 느껴져야지 이제 야 이거 좋다도. 진짜 디아블로스 길이야. 더 신기한 거는 근데 저건 안 통하네. 그런 걸로 뭐 일단 여기서 조기 종영. DLC 적용이 안 돼도 바닐라 엔딩은 봤으니까 다음 기회에 뿅.